네, 이 김수윤 씨의 데뷔작은요, 바로 시트콤 김치 치즈 스마일. 여기에서 이 대학교 수영부원 역으로 나오는데요. 뭔가 되게 까불까불거리면서도 그 신인 특유의 그 풋풋한 매력을 진짜 마음껏 발산했던 그런 작품이었죠. 근데 그때 저 당시의 모습이 네. 그 저희 또 치아 벙커에 아직도 자료가 있습니다. 아, 그 있어요? 안녕하세요. 저는 시트콤 김치 치즈 스마일의 저때 맞아요. 막내 김수현입니다.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처음에 연극을 기회가 닿아서 하게 되었는데요. 이제 무대에서 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막 이런 거에 되게 또 매력에 빠져서 이쪽에 꿈을 이제 갖게 되었는데 김치 치즈 스마일의 이제 오디션을 보게 돼서 예, 데뷔를 했네요. 지금 2007년도의 모습이고 바로 지금 이 스튜디오입니다. 네, 지금 어떻게 보면 바로 요 자리. 요 자리에 앉아요. 아, 진짜? 예, 여기에 앉았던 김수현 씨의 모습인데 네. 헤어스타일이 원래 김수현 씨의 스타일. 지금은 저 당시 사실 유행했던 저 유행이었죠. 아, 그래요? 네, 2007년이요. 맞아요. 지금 근데 지금 단정한 모습을 봐서 요즘 김수현 씨는 아무래도 현대 미용 기술로 쫙 잡히고 그렇게 이제 나오시죠. 그런데 원체 곱슬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제 뭐 드라마 씬에서 비가 오거나 뭐 이렇게 물에 젖는 씬이 나오면 다시 이렇게 살살 말려요. 이렇게. 네, 이렇게 말려요.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머리가 말리듯이 모든 여성분들이 이렇게 우리 김수현 씨 매력에 이렇게 말린 게 아닌가. 김수현 씨의 연기력에 전 세계가 지금 말려들어가고 그렇죠, 있는 거죠. 그렇죠, 이렇게 말린 거예요. 매력이 아주 표현 좋았어요. 그리고 2009년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까요? 고수 아역으로 등장해서 대중들에게 눈도장을 확실히 찍으셨어요. 저도 보면서 아, 저 신인은 도대체 누굴까? 하고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온 커뮤니티마다 고수 아역이 누구냐 난리가 났어요. 맞아요. 그리고 또 2011년도죠. 바로 네. 드림아이라는 네, 그 드라마에서 첫 주연 역할 바로 송삼동을 연기를 맞아. 하는데 이때만 해도 가수 지망생들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학원물이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아이돌 스타들이 많이 캐스팅이 됐었는데 이때도 진짜 나도 어디서 꿀리지 않아. 진짜 정말 전혀 그 속에서도 위화감 전혀 없이 그래. 진짜 그걸 너무나 잘 이끌어갔단 말이에요. 그런데 알고 봤더니 김수현 씨가 이 실제로 이 JYP 실제 연습생들 있잖아요. 그분들이랑 같이 혹독한 트레이닝을 받았고 그리고 그 극 중에서 사투리를 많이 쓰는데 그 사투리 연기를 위해서 진짜 일상 대화 모든 거를 다 사투리를 구사했다고. 그 정도로 열심히 노력을 했다고. 네. 선동이가 제 꿈이 올라운드 배우예요. 그래서 되게 각오도 좀 많이 좀 남달랐다고 좀 스스로 만족스럽기도 하면서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박진영 PD님이 이렇게 어느 정도 길을 내주시지 않으셨나. 녹음실 처음 들어가봤어요 이번에. 그 녹음실 이렇게 들어가서 마이크 앞에서 자 불러보자 불러보자 그러면 잠깐. 드림아이처럼. 수현아, 아 감정이 없잖아. 잠깐만. 음정이 떨어지잖아. 이런 식으로 이렇게. 그 다음에 이제 솔직하게 이제 이 작품을 거론하기 전까지는 어떤 발돋움의 시기입니다. 해풍단. 네. 아, 그게 이제 시작이죠. 우리 선생님께서 이렇게 알아봐 주신 것도 있는데 네. 저도 그때 알게 됐어요. 저도요. 온 국민이 그때 알아봤다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해를 품은 달 첫 사극입니다. 네. 맞아요. 근데 정말 신기했던 게 실존하는 왕이 아니었어요. 가상의 이원이라는 왕을 이렇게 연기를 해주셨는데 기존 사극 속의 왕을 좀 이렇게 탈피했죠. 좀 젊은. 와 이런 게 아니라 좀 젊은 목소리도 해주고 수염도 많이 없고 예, 그런 역할을 하면서 카리스마 있으면서도 애달픈 왕을 정말 기가 막히게 연기해 주셨어요. 제가 이제까지 또 왕처럼 살아보지 않은 게 없어가지고 네. 네. 네, 사실 이제까지의 왕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. 글쎄 네. 아무래도 어린 왕이라고 하면은 송중기 왕인가요? 김수현님이 또 20대였어요. 예, 20대였는데 카리스마 있는 왕의 역할에 잘 어울리게 중저음이 또 매력적이었더라고요. 맞아, 목소리가 궁금해. 아, 그 명대사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. 어떤 거요? 누가 너더러 떠나라고 하였느냐? 내 마음이 정리가 될 때까지. 오, 목소리 좋다.
이 버전으로 똑같이 한번 보면 궁금해요. 네. 자, 레디, 액션. 누가 너더러 떠나라고 하더군요. 아니, 아유, 너가 내 옆에 있거나. 내 옆에 있거나. 내 옆에 진짜 왕이다. 내가 왕이 될 상인가. 짜증 왕. 내시 같단 내시. 가슴 짜증이 황당해. 내가 내시가 될 상인가. 당시에 네.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시청률이 나왔었는데 김수현 씨 얼굴 단박에 저희가 다 알릴 수 있었던 게 그 당시 40%. 와! 뭐? 지금은 있을 수가 없네. 지금 모든 사극이 넘어야 할 벽처럼 느껴지는 사실 40%란 시청률이 거의 마지막 작품이에요. 이거 지금 못 깨고 있는 거죠? 네.